백일 수행자 여러분, 현상정사 자비명상 마인드풀니스 수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날짜가 좀 헷갈렸네요. 어제가 아마 76일 차였고요. 오늘이 77일 차네요. 네. 77일. 많이 온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화두는 자비네요. 자비. 불교의 양날개라고도 불리죠. 지혜와 자비. 지혜와 자비. 이렇게 날아가나 봐요. 양날개라는 건 무슨 뜻이죠? 새가 날아가는데, 한 날개는 안 나고, 한 날개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추락하겠죠. 반드시 한 날개만으로는 갈 수가 없고, 양날개를 같이 해야 갈수 있겠죠. 날수 있겠죠. 아마도 우리 동양이나 동양의 어느 스님이 양날개라는 표현을 만든 것 같은데, 정말 멋진 말이죠. 바퀴에 두 수레바퀴라는 비유도 종종 쓰죠. 우리 원효 스님. 지혜와 자비. 수레 양 바퀴 있는데 한 바퀴가 없으면 수레가 어떻게 돼요? 만신창이가 되겠죠. 지혜와 자비. 자비.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모든 존재를 위해 나 자신에게 친절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친절하는 것. 그것이 자비 중에 자의 마음이죠. 자비라는 것은 자애와 연민. 자라는 것은 자애를 뜻하고요. 비라는 것은 연민심을 뜻해요. 첫 번째, 자애라는 것, 내가 나 자신한테 친절한 것. 친절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뻐한다는 거예요. 이쁘게 보는 거예요. 이쁘게 보는 것. 산에 꽃을 보면서, 저꽃 진짜 이쁘다. 새소리 들으면서, 참 이쁘네. 이뻐하는 마음. 동생, 6살짜리 동생 보면서, 아, 이뻐. 자, 밥 먹어. 내거 나눠줄게. 이런 마음이 자애의 마음. 이뻐하는 마음이에요. 뭐, 그런데, 사랑스러워하는 마음. 어떤 집착과 감각적 쾌락과 다른 점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해서 또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내치고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틀을 깨고 분별의 마음, 이건 좋은 거고 이건 싫은 거야라는 마음을 초월해서 혹은 이런 마음이 있음을 알아차리면서 모든 것을 이뻐해 줄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집착 없는 자애심이 되겠죠. 우리는 우리 역시 나 자신을 이뻐하기 힘들어하죠.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모습도 있고 내가 되게 힘들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모습도 있어요.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모습은 이뻐해주죠. 내가 좋아하는 나, 내가 뭐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자랑하고 싶어하고 좋아하죠.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싫어하는 내가 있죠. 난 이거 못해. 난 그거 싫어. 난 그거 안 맞아. 안 할 거야. 난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부럽다. 난 그런 거 못하는데. 라는 내가 나를 분별하고 평가하죠. 그래서 싫어하는 부분을, 싫어하는 나를 미워하고 있죠. 탓하고 있고. 그런 걸 이뻐해 주지 못하죠. 그러고 있음을 내가 분별과 평가에 그 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런 안경을 쓰고 그런 편향된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온전히 그냥 있는 그대로 이뻐해 주지 못하는구나. 알아차려갈수록 나의 싫어하던 모습도 이뻐해 줄 수 있게 되죠. 인생 별거 없어요. 저 산에 있는 나무, 저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 뭐 굳이 저 구름은 이런 부분이 못생겼고 이런 부분은 잘생겼어. 저 나무는 이런 게 못생겼고 이런 게 잘생겼어. 이런 건 잘하고 이런 건 못해. 평가하고 분별하지 않죠. 그냥 나무 이쁜 나무야. 어쩜 그렇게 이쁘니. 작은 나무는 작아서 이쁘고 큰 나무는 커서 이쁘고 구불구불해진 나무는 구불구불해져서 이쁘고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쫙 펴지고 멋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나무가 왜 구불구불해졌겠어요? 거센 바람, 비바람, 뜨거운 햇빛, 시련, 온갖 폭풍과 같은 시련 바람이 불었죠. 그 시련들이 그 나무를 구불구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구불구불한 나무 어때요? 야, 멋있다고, 관상용으로 멋있다고 사람들이 되게 그 지역의 명소, 명나무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구불구불한 마음, 우리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 바람과 같은 시련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렇게 구불구불해졌죠. 하지만 어때요? 지나고 나면은 그 나무가 사랑받듯이 이 구불구불한 나의 그 고통이 바로 가장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쁜 시련을 통해서 피워낸 내가 피워낸 이쁜 열매 결과가 될 것입니다. 걔를 이뻐해 주세요. 이뻐해 주려면 어떡해요? 알아차리면 돼요. 내가 이런 걸 이런 부분을 미워하는구나. 그걸 미워하게 된 이유는 이러이러한 아픔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이런 아픔을 겪었으면은 이처럼 아파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거야. 괜찮아. 그래도 그렇게 미워해 가면서라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남아줘서 버텨줘서 고마워. 그동안은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네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네가 그런 고통을 어느 정도 끝낼 때까지 내가 항상 너의 곁에 있어줄 거야. 이제부터는 나는 너에게 친절할 거야.
이제부터 나는 나를 사랑할 거야. 나를 이뻐할 거야. 내가 알아차림에 머무르면서 지금 이 순간 내 호흡, 내 심장, 내 몸의 감각과 느낌, 들려오는 소리와 촉감,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항상 너의 곁에 있어줄게. 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뻐해 줄수 있죠. 자, 이것이 자비 중에 첫 번째 자애심. 자애심이죠. 비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했던 모든 존재를 위해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을 공감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연민심. 연민심은 바로 이 공감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공감의 마음. 내 안에 이 구불구불한 게 있는 것처럼 내가 이 구불구불한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너도 저 사람도 그런 편견, 분별, 판단, 평가라는 무지에 사로잡혀서 편견에 사로잡혀서 미망에 사로잡혀서 집착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라는 마음 너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공감하는 마음 여기서 내가 겪었던 고통처럼 너도 겪고 있으니 그 아픔이 어떤지 나는 알고 있다. 너의 고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수행을 통해 너의 고통이 점점 경감하기를 바란다. 그때까지는 내가 너의 곁에 있을 거야. 너는 내가 모든 온전한 힘을 다해서 온전한 시간과 에너지를 내서 네 곁에 있어줄 만큼 너는 사실은 정말 귀한 존재야. 돈도 벌고 차도 사고 하느라고 내 시간이 없어서 난 너에게 옆에 있어줄 시간이 없어. 가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너 역시 귀한 존재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 번잡스러운 그런 것들보다도 내가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네 곁에 있을 거야. 내가 나 자신에게 공감하는 마음. 내가 나 자신에게 보내주는 연민심. 그것이 충분할 때 다른 사람도 공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연민심을 보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애심과 연민심 다르지 않습니다. 어때요? 우리 생각해보니 매일 등령 스님이 말도 안 해주고 맨날 그네 가지 서원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 다 불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었네요. 불교의 핵심. 지혜와 자비 중에, 그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자애심. 네 번째가 공감, 연민심. 기가 막히죠. 우리의 이 기도 수행, 아침마다 하는 이 수행 속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깊이 있는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핵심 메시지들이, 핵심 가치들, 핵심 철학, 기운들 다 들어있죠. 정말 아주 참
이 정도면 됐죠. 제가 정말 그래서 이 수행, 아침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기도 수행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도 효과를 많이 받고,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한 며칠 동안 다른 공간에서 좀 편하지 않은 공간에서 하느라고 좀 차분하게 기도를 할 시간이 많이 좀 적었죠. 바쁠 때일수록 이렇게 기도를 찬찬히 알아차리면서 기도하는 수행이 정말 하루를 바꿔주고 나 자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 자신과 함께하게 하고 나 자신의 연민심과 자애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나의 마음의 본성, 나의 마음의 본성과 함께하는 삶. 그렇게 살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수행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이 기도 수행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익이 되니까. 양치질 안 하면 찝찝하듯이. 기도 안 하면은, 명상 안 하면은, 수행 안 하면은, 찝찝해요. 아침에 누워있으면은 잠을 이룰, 찝찝해가지고 쉴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오늘 자비심, 자비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자비심. 오늘은 이제 또 플럼빌리지 스님들 어제 콘서트 마음 행복 나눔 콘서트 아주 차분하게 행복하게 끝났죠.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그 공간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갔던 것 같아요. 우리 또 현성정사 운영 함께 하시는 식구분들도 다시 막 의기 충전해가지고 뭔가 더 이러한 법을 나눔을 실천해야겠다 라는 마음의 의욕이 아주 다들 충만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작은 손이라도 한 손, 한손 여러 손이 모이면은 이제 뭔가 또 우리가 또 법을 나누는 길을 또 뭔가 또 같이 함께 갈수 있겠죠. 뭔가 그런 힘이 붙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그동안 참 애썼어요, 등명스님. 네. 그동안 이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모으느라고 큰스님과 함께 오랜 시간 잘 버텨왔죠. 그동안 그래온 나 자신에게 잘했어. 잘 버텼다 진짜. 잘했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보내주는 자비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의 화두, 자비인 것 같습니다. 아, 잘했다. 오늘 하루도 또 자비와 함께, 알아차림, 지혜와 함께, 양날개 잊지 않고 또 즐겨볼까요? 양날개 즐긴다면 하루하루가 자유의 날입니다. 하루하루가 훨훨 날아다니는 행복의 날이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멋진 하루 함께 즐겨요. 인조이.